트리니티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없어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없어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날 사랑하심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양의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한번 사랑을 전달해 볼까요? 나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의 사랑을 옆 친구와 선생님에게 우리 전달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매일매일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앉아서 하니까 깜짝 안 놀래죠? 아, 맞아요.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면 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우리 일어서서 깜짝 놀랄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앉지 마시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 꿈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 드린 찬양 드립니다. 나의 꿈은 달라요. 나의 꿈은 달라요. 세상의 꿈과는 다르죠. 주신 꿈
믿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 있기에 분명한 미래 있기에 매일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죠. 언약의 작품 만드는 생사 살릴 꿈 있기에 사녀 경례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부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그니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깊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니 나는 하나님 자녀. 묵상 기도드림으로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며 행복한 자이며 승리자이며 정복자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선생님과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69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친구들 찬송가 569장 펼쳐봅니다.
자, 찬송가 펼쳐야 됩니다. 이래 찬송가 펼쳐보세요. 그래요. 자, 없는 친구는 옆 친구와 함께 보고, 오늘 우리 6월 첫 찬송가니까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막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김소유 렘넌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줌으로, 네, 줌으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럼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소유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신분 건세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237 나라 살례 만남의 축복 영적 서밋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진도선님께 성인 부모님과 오력을 주세요. 말씀 받을 때 집중 못하게 하는 사단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어주세요.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친구들 저와 함께 차례로 읽도록 할 것이니까 꼭 찾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자, 찾은 친구 손 들어 볼까요? 아영이도 찾았고. 자, 10초, 우리 네, 갈렙반님.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친구들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화할래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화할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십니다. 친구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서밋 타임을 통해 올바른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237 나라 살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준비한 예물을 통해 237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적어볼게요. 자, 이번 주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면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번 주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알게 해야 돼. 지난주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했어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끼리끼리 만나는데 237 나라 함께 항해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해야 돼. 내가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한 지 100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체감할 몸소 느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죽은 사상자가 거의 막 9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죽었어요. 일반 민간인들도 그렇고 러시아 군인, 우크라이나 군인 다 합치면 그 정도 사상자가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그 수입이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가 지금 많이 뒤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대요. 너네들이 사 먹는 과자 2천 주고 못 사 먹어 이제. 마트에 2천 들고 가면 천 원 가지고 가면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 그 불량식품 다 그런 거잖아. 전사님 어릴 때는 500원만 가져가도 사 먹을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500원 가져가면 뭐 사 먹을 수 있어? 뭐 사탕, 껌. 근데 이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하반기엔 더 많은 물가가 많이 오른대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아주 제일 힘이 강한 나라잖아요. 거기는 이제 만 18세가 되면 총을 살 수 있어요. 총. 가짜 총 아니고 진짜 총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형아가 총을 샀어요.
그 총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할머니도 쏘고 또 집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인데 학교에 가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총을 쏴서 초등학생이 많이 죽었어.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게 다 발전한 시대예요. 너무나 풍요롭고 다 발전해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지금 뭐 전쟁들이 너무나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 9장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서정민 알아? 어떤 지역인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자, 지금과 같은 모든 게 다 발전되어 있어요. 미국처럼 가장 발전한 도시였는데 돈도 제일 많고 교통도 제일 발전하고 그래서 문화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예술들이 다 발전한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발전하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죠? 귀신 들린 자가 넘쳐나는 거야.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러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다 발전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말씀 찾으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성경 찾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에베소서는 앱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으면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성경 구절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찾아서 딱 덮지 말고 준비해 놓으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자, 어느 반이 제일 먼저 찾았나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영광이 반 다 찾았나요? 서유리 반. 에베소 6장 11절.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발전한 시대인데 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자,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윤세민 반사, 노승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관계. 하나님 없이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힘이 점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거든요. 하나님 없이 발전한 에베소 지역이 마귀의 관계가 가장 많은 곳이었어. 귀신 들린 사람 너무나 많았고 제사장의 아들들조차도 거짓 선지자로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발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관계가, 마귀의 힘이 세져요. 마귀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야.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개발 도상국들은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들대요. 자, 우리가 이러한 시대 살고 있는데 그럼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앙? 아니? 눈에 안 보이는 마귀, 귀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냐? 에베소 6장 12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통치자들 다 적으세요. 통치자들. 또 누구? 권세,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다 나오지요. 사단은 통치자, 권세자, 또 악의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얘들아,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거야. 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에 학교 안 갔잖아요. 전사님 다락방을 가서 물어봤어요. 오늘 어제 뭐 선거하는 날인데 부모님 투표하셨냐니까 아무도 안 해요. 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투표를 했었는데, 자, 사단이 이런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어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해요. 렘넌트들 알고 있어야 돼요. 차별 금지법. 자, 차별 금지법이 뭘까요? 맞아. 차별을 하는 걸 금지하는 거야. 우리 다 평등하게 살아야지. 왜 차별을 하지? 그 차별하는 거를 금지하도록 법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근데 차별 금지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차별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사단은 차별 금지법을 가지고 동성애를 허락하도록 하는 거예요. 동성애. 성이 같다라는 거야.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서로 결혼해도 돼요. 이렇게 이걸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법을 통과해서 인권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런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세상을 하도록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똑같아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도록 통치자, 권세자들을 통해 일을 하는 거죠. 동성애를 허락하면 아기가 안 나오잖아요. 후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허락한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인데, 그 가정을 통해서 후대가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후대들이 없는 거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단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냐? 하나님 없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데 마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 이름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이기에 도대체 이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되냐?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믿고 붙잡는 그리스도 이름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위험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 이름만 붙잡으면 된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누구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지요?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가 없을까? 남자의 씨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뭐야? 죄가 없어요. 맞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어요. 아까 우리 민호가 얘기했죠. 남자 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해결하셨어요? 원죄를 해결하셨어요. 원죄.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 박사, 철학자라도 모든 사람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사단, 재앙,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못 들은 사람도 있어. 우리 하나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뭐 30년, 40년 다닌 어른들도 여자의 후손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그거 뭐야? 이렇게 모르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로 주셨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되었을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미리 예정하셨다 하셨어요. 미리 예정.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영이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달하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신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에베소서 6장 19절 이번 주 말씀 암송이에요. 6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번 주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히 말하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려야 돼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지금 바울이 배경이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좌절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될 현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입에서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복음의 비밀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절대 속으면 안 돼. 내 현실에 빠지지 않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복음 말하려고 하면 막 부끄러워요. 그런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복음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러워. 그치?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 거야. 나보다 잘난 친구, 나보다 똑똑한 친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그 친구들 앞에 서서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힘 빠지고 그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쫄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해야 될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도전. 내가 바울처럼 현실에 속지 않고 사람에게 쫄지 않고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면 뭐 해야 한다고요? 이태희 뭐 해야 한다고? 장한나 보세요. 도전하라고. 도전. 자, 이번 주 우리가 반 전체 친구들을 복음을 내가 다 전할 수 있도록 다 듣게 할 수 있도록 반 전체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들, 너네가 다니고 있는 뭐 대서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을 다 놓고 같이 기도할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주 주중에 기도첩 하면서 미션 내줬었어요. 기도첩 맨 앞에 우리 반 친구들 이름을 다 적으라고. 이번 주에 기도첩 맨 앞에 우리 반 친구들 이름을 다 적으세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름을 딱 적고 이 친구의 특징을 적어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특징 말고, 눈에 보이는 뭐 키가 크다, 힘이 세다 이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특징을 한번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없이 발전한 세상의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성공자들, 엘리트를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번 한 주 누리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친구에게 고백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 우리 함께 도전하자. 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정복했던 것처럼 복음 전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없이 발전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성공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고백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자, 우리 친구들, 복음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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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아, 윤세민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해요. 와, 목이 터져나가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자,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자, 우리 전도사님 성년춤 어렵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 결석자 있습니다. 전화 신방해 주세요. 매일 서미타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1주차 주차 모임 있어요. 주차별 훈련 있습니다. 오후 2시에 30분 동안 합니다. 우리 친구들 식사하고 유년부실로 오셔서 오늘 주차별 훈련은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해서 훈련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오늘은 복음 훈련에 인도받습니다. 자, 2학년 대표기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민호 멋진 랩런터 최민호 한번 봅니다. 최민호 랩런터가 다음 주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줍니다. 기도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세요. 오늘 줌으로 우리 김소유 랩런터가 너무 멋지게 대표기도 해주었다.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적어봅니다. 6월 7일 화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이 저기 경기도 가요. 경기도 덕평 RUTC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이 훈련의 내용은 우리 8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출발을 하는데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유년부에서는 7명의 선생님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시간 한번 보세요. 몇 시에 출발해요? 새벽 6시에 출발해요. 6시. 자, 우리 친구들 꿈나라에 가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훈련 받으러 갑니다. 그죠? 자,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세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교사 세미나에 은혜 받아서 여름 성경학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받아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에덴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고 오늘은 공과 끝나고 바로 우리 서우동 선생님하고 조인영 간사님하고 결혼 축하송 연습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만 연습하면 예식장 그 우리 본당에 가서 함께 축하할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 연습에 인도받겠습니다. 자, 줌 도런 랩런트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고 나가게 하시면 되고요.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오총종족 살리는 70인 제자로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